안녕하십니까. 한배당과 박근혜 원장입니다. 백내장은 살면서 누구나가 생길 수 있는 질환입니다. 수성체는 단백질로서 빛을 통과시키고 조절, 즉 가까운 것과 먼 것을 볼 수 있는 거리를 조절 능력하는 방법인데 그 수성체가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노화 현상 때문에 혼탁이 생깁니다. 그것을 보고 백내장이라고 하고 이 백내장은 나이가 들면 누구나가 생기고 60세가 되면 60%, 80세가 되면 거의 100%가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생길 수 있으므로 결국은 이거는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질환입니다. 백내장을 수술하기 위해서는 혼탁이 된 수성체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그것을 대신할 인공수성체를 거의 99% 이상 반드시 넣어야지만 백내장을 수술하고 시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백내장을 제거하고 난 뒤에 그 자기 수성체를 대신할 인공수성체를 넣게 되는데 이때 보통은 옛날까지는 모노포칼, 그러니까 단초점 인공수성체를 썼습니다. 단초점 인공수성체는 먼 것이 잘 보이면 가까운 것이 안 보이고 가까운 것이 잘 보이면 먼 것이 안 보이는 초점이 한계인 렌즈입니다. 그러나 기술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면서 가까운 것을 돋보기 없이 보려고 하는 그런 니드 때문에 여러 가지 렌즈 회사에서 가까운 것도 볼 수 있는 다초점 인공수성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초점 인공수성체도 사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회절식, 굴절식, 뭐 합체적인 것도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지 초점이 여러 개, 다 여러 개이기 때문에 가까운 것과 중간 것과 먼 것을 비교적 편리하게 돋보기 없이 다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비용이 좀 비싸지만 이왕 수술하실 때 단초점보다는 다초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그것이 여러 가지 이롭습니다. 나이가 드셔도 요즘은 핸드폰이나 여러 가지 신문이나 매체들을 다 많이 보기 때문에 가까운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니드가 많아지기 때문에 다초점을 일일이 가까운 거 볼 때마다 돋보기 쓰지 않고 편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아서 요즘은 다초점 인공수성체를 많이 하고 다초점 인공수성체와 단초점 인공수성체 중간에 이중초점이라고 해서 가까운 것을 아주 가까운 건 아니지만 약간 중간 거리를 볼 수 있는 그런 중간초점 렌즈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일단 환자분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가까운 것을 계속 보고자 하고 하시는 일이 가까운 것을 자주 봐야 되는 일이라면 아무래도 단초점보다는 다초점을 하여서 가까운 것을 볼 때 돋보기를 끼지 않는 것이 더 편하겠죠. 그리고 근시가 있었던 분들은 가까운 것을 편하게 계속 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갑자기 먼 것을 보고 가까운 것이 안 보이게 되면 생활이 불편하게 됩니다. 이럴 때도 가까운 것을 볼 수 있는 다초점 렌즈가 좀 그래도 좋고 그리고 요즘은 좀 젊거나 아니면 나이가 드신 분들조차도 가까운 것을 보기 위해서 왜 손도들 하고 카톡도 해야 되고 SNS를 많이 하고 가까운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가까운 걸 볼 수 있는 그런 그때마다 돋보기 끼기 힘드니까 다초점 렌즈를 나이 드신 분들조차도 요즘은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보통 묻기를 한쪽 눈은 단초점 했는데 반대쪽을 다초점 하시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데 아닙니다. 한쪽이라도 다초점을 하시면 아무래도 두 쪽 다 다초점을 한 것보다는 좀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가까운 것을 볼 수 있어서 편리하게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24년 이상 백내장을 수술한 병원으로서 아주 많은 노하우와 여러 가지 케이스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믿고 하셔도 되고 백내장 수술은 중요한 것은 기술뿐만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는 노하우 그리고 주변 검사 장비까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병원을 믿고 찾아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